안녕하세요. PS입니다. 12.16 패치 PSPO 티어리스트를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LCK 결승전 일정 때문에 티어리스트가 조금은 늦게 제작되었는데요. 12.17 패치 밸런싱 예정안까지 내용에 담아 풍성하게 준비하였으니 영상 10분으로 이번 패치 메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엇이 밸런싱한다는 건 일단 이유가 있으니까요.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패치는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패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간 워낙 대규모, 역대급, 대격변 패치가 연달아 찾아와서 패치만 하면 메타가 휙휙 바뀌고 1, 2티어 뒤섞이고 할 것 같기도 했지만 12.16 패치는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드는 패치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트록스, 다리우스, 피오라가 계속해서 1티어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아트록스가 OP마크 두 장을 가져갈 정도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네요. 픽률 17.8%, 승률 51.5%를 기록 중입니다. 이미 또 결승전에서 도란 선수가 아트록스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 인식이 한 단계 스텝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픽률이 주말을 기점으로 계단형 상승을 보여주었기도 하고요. 특히 결승전에서 도란 선수는 1세트에선 선열, 2세트에선 월식 빌드를 채용하며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솔랭에서는 12.14 패치에 슬슬 월식 아트록스가 조명받기 시작하고 1호 패치와 1,6 패치에서 완전히 월식 빌드가 주류로 자리를 잡아 캐리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월식 빌드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아트록스에게 딱히 태클이 들어가지도 않아 이전 패치보다 더 좋은 지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탑라이너들이 캐리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아트록스입니다. 다음은 이 티어를 건너뛰어 바로 탑 우디르의 지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친구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떡상떡락 영상에서 우디르가 정글로는 영 아니다, 허나 탑 우디르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핫픽스 버프까지 받게 되었었죠. 그 내용도 정글 우디르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았던 것을 고려하여 버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탑 우디르에게는 기대 이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리메이크 직후 승률은 숙련도 이슈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평균 승률은 48.1%입니다만 최근 승률 상승세를 보더라도 그리고 픽률이 8%대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탑 우디르는 최소 2티어에 올려놔도 될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 우디르가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을지 계속 관찰은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탑 우디르를 익혀보셔도 손해는 안 볼 것 같네요. PS 채널에서는 오는 목요일에 탑 우디르를 집중 조명해 볼 예정입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목요일에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밀의 경우 이번 패치 17개나 하락하여 3티어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카밀이 오랫동안 1, 2티어를 집권했던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의 성적이 어색할 수 있겠는데요. 라이엇 입장에선 롤드컵 들어가기 전에 카밀의 밸류를 어느 정도 올려는 놓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버프를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볍게 체크만 해두시고 내일 자세한 버프 내용이 공개되면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라인 꿀챔프는 아트록스와 다리우스, 세주, 쉬바나입니다. 그리고 우디르는 지금 평균적인 지표상으로는 꿀벌 마크를 달아주지는 못하지만 추천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나 혼란스러운 정글 1티어를 최근 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뭔가 정글 1티어라고 하면 리신, 그브, 니달리, 앨리스, 카서스 이런 정글계 정석과도 같은 챔피언들이 있어야 할 것 같죠. 완전히 벗어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꽤 다양해진 게 사실입니다. 렉사이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1티어 5명의 지표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렉사이의 승률은 53%까지 넘어서며 꽤나 오랫동안 1티어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에선 렉사이가 쓰일 일이 딱히 없다 보니 롤드컵 밸런싱에 초점이 있는 라이엇 밸런스 팀의 레이더망을 잘 피해가고 있죠. 샤코도 1티어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시간대별 파워그래프를 확인해보면 시간대 상관없이 항상 높은 밸류를 보여주는 챔피언입니다. 비정상적인 파워 커브인 것이죠. 하지만 샤코 역시 대회에 나올 일이 없고 픽률 4%에서 5%로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당장의 다음 패치에도 너프를 피할 예정이니 사각지대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챔피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2 패치 이후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2티어 상위권 챔피언 들도 빼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표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성적들이 상당하죠. 그리고 이 챔피언들 최근에 한 번씩은 다 빌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챔프들입니다. 피들스틱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12.15 패치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제공격 피들스틱 말이죠. 이번 패치를 기준으로도 선제공격 빌드는 안정적으로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피들 유저라면 한 번씩 연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마유와 킨드레드는 바로 어제 조명해야 할 빌드 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랑, 드랑마이와 마최, 킨드인데요. 해당 챔피언들을 자주 쓰신다면 꼭 영상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 대회에서 가장 핫한 정글이 누구일까 질문을 드린다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공, 뽀삐 이런 친구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중 뽀삐는 이번 패치 너프를 받았었고 생각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어 픽률 4.78%, 승률 50%로 3티어에 내려가게 되었죠. 오공은 12.14패치 이미 조정을 받고 솔랭티어가 내려간 상태였었는데 12.17패치에 한 번 더 너프가 들어갈 것이라고 라이엇이 공지를 하였습니다. 솔랭에선 정말 놓아주어야 할 챔프가 된 것이죠. 반면 그브와 녹턴은 버프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챔프는 렉사이, 케인, 샤코, 마이, 벨베스, 피들스틱, 킨드까지입니다. 정말 꿀 챔프가 많은데요. 각각 다른 컬러를 가진 정글러이다 보니 더 혼란스러울 법합니다. 이 중에서도 킨드레드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네요. 플레, 다이아, 마스터 이상에서 고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이쪽 동네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OP마크는 따로 달아주진 않겠습니다. 대신 알아두셔야 할 점은 1티어와 2티어 간 지표 차이가 꽤 큽니다. 1티어에 들어온 4명의 챔피언들은 비슷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OP마크를 안 달아줬을 뿐 사실 4명에게 다 OP마크를 걸어두어도 이상하진 않을 정도로 1, 2티어 간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사일러스는 픽률 22%에 승률 49.8%로 국밥과도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제드는 버프를 받은 뒤로 픽률 9.4%, 승률 51.4% 로 승승장구. 빅토르는 픽률 13.4%, 승률 51%로 조합에 들어오기만 해도 든든한 느낌을 줄 만큼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구도 패치 이후로 빅토르의 가치가 확 떨어진 적은 솔랭에선 거의 없었죠. 백스는 픽률 7.5%, 승률 51.6%로 앞에서 소개한 챔프들에 비하면 픽률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마냥 픽률이 낮은 것도 아닌데다 높은 승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역시 버프가 절실하지 않은데 버프를 받고 날아오른 챔피언입니다. 2티어 라인에선 조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패치 버프를 받았었죠. 롤드컵을 앞두고 라이엇이 하나의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포킹이라는 옵션도 조합에 포함할 수 있게끔 몇몇 챔피언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 조이나 제이스도 그렇고요. 다음 패치 이즈리얼이 버프도 예정되어 있고요. 특패도 버프가 예정되어 있으니 올 시즌 스프링 때와 비슷한 조합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겠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솔랭 유저들은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이 정도만 검토하면 되는데 아직은 포킹 챔피언들이 1티어급 챔피언들을 뛰어넘기까지는 역부족이고 대부분 2티어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챔피언 하나하나의 성능에 달려있는 문제라기보단 내구도 패치 이후의 경향에 얽혀있는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조이의 반등은 강력한 라인전이 가능한 챔피언이 미드에 하나 더 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아트록스는 미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트록스의 밸류를 상징하는 그림인 것인데요. 픽률 0.9%, 승률 5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탑에서의 아트록스 픽률이 오늘 기준으로 20%를 넘겼고 밸률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 미드 아트를 고르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만약 미드 AD 카드를 찾고 계신다면 아트록스 자체의 체급을 믿고 고려를 해보아도 괜찮겠습니다. 제드와 빅토르, 백스 그리고 스웨인에게 꿀벌 달아주고 바텀 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스웨인은 픽률 2.2%, 승률 5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비르에게 OP마크 2장 달아주고 벌집마크도 미리 달아주겠습니다. 다음 패치 시비르 너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도 시비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바텀은 지루한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12.13패치 핫픽스로 너프했었고요. 12.14패치에도 너프를 했었고요. 12.15패치에도 너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12.16패치 기준 시비르는 픽률 21%, 승률 53%, 밸률 62.4%를 찍고 있습니다. 대회에서도 시비르는 1티어고요. 심지어 이번 패치엔 승률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방관 시비르를 막으려다 괴물을 만들어버렸는데 다음 패치에는 꼭 시비르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시비르라는 그늘 밑에서 고고하게 1티어급 지표를 찍어내고 있는 사미라가 있습니다. 킹률 14.4%, 승률 50.9%를 기록 중인데요. 사실 이 친구보다 더 눈길이 가는 챔피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이사입니다. 카이사는 많은 원딜러들에게 사랑을 받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버프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금세 픽률이 올라가곤 합니다. 이번 패치 여러 상향을 받았고 역시나 픽률도 크게 뛰었는데요. 승률 또한 계단형으로 상승해버렸죠. 카이사에게 정말 중요한 버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픽률 25.8%, 승률 50.5%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상위 구간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패치 11을 너프 이후 무게중심이 카이사로 이동할 가능성도 분명 있겠습니다. 물론 카이사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이즈리얼도 다음 패치 버프가 예정되어 있어 패치되고 나서 봐야 확실하겠지만 말이죠. 카이사 말고도 트타나 캐틀도 버프를 받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캐틀은 픽률 15.3%, 승률 50%, 그리고 트타는 픽률 3.7%, 승률 51.6%를 기록하여 나란히
제리만이 3티어에 마크되었습니다. 아 혹시 대회에서 제리가 연일 활약을 하여 솔랭에서도 좋겠지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만둬 주시길 바랍니다. 픽률 7.5% 승률 4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전적을 검색해 보았는데 평균 승률이 40%였을 때의 숨막힘을 기억해 보신다면 지금 제리의 성적이 솔랭에서 얼마나 안 좋은지 공감되실 겁니다. 솔랭에선 33분을 넘겨야 제리가 1인분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지금 솔랭에서의 제리를 데리고 33분까지 끌고 갈 팀원들이라면 많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꿀챔프는 11일 사미라, 카이사 그리고 미포입니다. 미포는 어제도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다음 패치 대규모 변경점이 예정되어 있어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무가 이번에도 최상단을 차지합니다.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그래포 3인방이 따라옵니다. 대회에서는 유틸포들, 루시안 나미 등이 꽉 잡고 있고 중간중간 노틸이나 칼무무 조합 정도가 눈에 보이는 정도이지만 솔랭에선 12.14패치 유틸텐 너프와 레나타 너프 그리고 유미 너프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의 구도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서버의 한정에서 말이죠. 지금 패치 버전을 기준으로 북미나 유럽 서버에선 여전히 잔나, 룰루, 레나타, 소라카, 세나와 같은 픽들이 1-2티어를 차지하고 있어 의외로 라이엇이 골치 아파할 역할군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번 패치 전역갑주를 버프한 게 맞아 보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 서버에선 지금의 1티어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방향밖에 되지 못한 것이죠. 다음 패치 루나미 적용용, 나미 너프, 타린 너프가 예정되어 있고 렐의 버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즉 지금 구도에서 역시나 크게 바뀔 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티어 챔피언들 지금 꼭꼭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러한 챔피언들 상대로 뽑는 모르가나가 최근 성적이 좋아졌다는 점이 큰 변화일 수는 있겠는데요. 픽률 5.5% 승률 50.7%를 기록 중입니다. 그 외에 캐틀과 조합되기 좋은 럭포터도 약간의 순위 상승을 맛볼 수 있었고 이번 패치 유지력 관련 너프와 딜 관련 핫픽스를 받은 유미는 픽률 13.5% 승률 46.5%를 기록하며 결국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핫픽스 버프 이후로 조금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갈피를 못 잡는 느낌입니다. 꿀챔프는 아무무와 블리츠, 파이크 그리고 타릭입니다. 이 중 아무무에게는 벌집마크 달아주고요. 타릭은 아쉽지 다음 패치 너프가 예정되어 있네요. 현재 픽률 2.3%, 승률 53.9%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12.16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